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죠? 박수가 없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흥농경매고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농약을 취급하고 있고 비료 수입도 하고 제가 육묘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종을 키워서 전국에 공급도 하고 있고 일본에 제가 이제 16년 동안 도마도 요 수출도 하고 있고 하우스 시설 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 나와 계셔도 마음은 들판에 가서 계신 것 같아. 그러시죠? 예. 소비지에서 이제 제가 받는 양파 생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연작장애 문제, 개토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파 농사, 마늘 농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제식거리, 미습패비, 이 엽수확보, 배수관리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미습패비 이 문제가 이제 제일 대두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평당 40kg, 5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우리 사장님들 몇 킬로 캐요? 여기? 양파? 안 돼요? 근데 왜 양파 교육해달라고 그러셨을까? 30kg요? 예. 나는 왜안 될까요? 생각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미습패비, 두둑, 제식거리, 파종. 엽수확보, 배수. 요 문제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땅을 살리고 파종 시기, 제식거리 요거를 해야겠죠. 우리 농가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대파 단일 면적당 생산량 높이면 소득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인지 앞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하셔야겠다. 이제는 때만 되면 심는 대파, 양파 농사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수확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심는 대파, 양파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파, 양파는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요게 또 문제 있고요.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입니다. 이 투자하는 계산은 잘하시는데, 나오는 계산은 안 해. 이 인색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겠죠.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미습패비, 제식거리, 엽수확보, 가뭄 습해 이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날로 이제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돼야 된다. 대파 양파 농사의 재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대파 양파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적정 시비, 제식거리, 미습패비 아까 말씀드렸죠. 대파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대파 양파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고요. 농업인이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품질 농산물을 이제 생산해야 되고요.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체계적인 조직과 교섭력이 이제 강화돼서 전문성 시스템화, 물류 현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생존 전략은 이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대파 가격도 마찬가지죠. 평당 40kg 생산하면 납품 가격 킬로당 500원을 받아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수익이 2만 원 생기잖아요. 생산비는 이제 7,500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8,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 생산비 1,000원만 더 들어가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쪽에 보셔요. 양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다 벼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돈이 안 되죠. 이렇게 생산해 버리면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자도에도 이 다리가 뚫리고 대체작물 아까 찾으신다고 지도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대체 작물 찾아갖고 고소득 작물을 찾으면 좋지만은 임자도는 임자도 특성 살려갖고 대파, 양파, 마늘로 승부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남보다 우리가 3,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다른 데 대파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여기에 낮아요. 그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감자나 또 다른 대체 작물 찾는다 그러면은 또다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저기를 갖고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그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이제 옷을 잘 입고 문양도 상징처럼 전체 농도가 이제 통일된 양파를 이제 생산해야겠죠. 양파뿐만 아니라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좋은 품종일로 단일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일로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실 문제다. 이 고추입니다. 중국에 5만 톤짜리 냉동 창고가 부지 기술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경쟁력 없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이 소나무를 이제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가 흙도 하나 없는데 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 때 거센 파도가 물보랄 일이 크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윗돌을 녹인다. 이걸 제가 왜 우리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냐면은 거름이 없어도 작물은 살더라.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거름 많이 내갖고 죽이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꽃을 보셔요. 내 인생 대팔자 이렇게 급성 탄저병으로 죽어갑니다. 누구나 좀 살려줄 수 없나요? 지난해 이거 많이 생겼죠. 이런 부분들. 2018년 5월 24일 양파 포장입니다. 내 인생 대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갈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더라면. 이게 무한의 양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숙태비, 질소과다, 추비, 고온, 골다공증. 이게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비 2포만 줄였어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숙태비 이거 싸놓잖아요. 소똥, 돼지똥 이거. 백날 놔둬도 안 썩습니다, 이거. 뒤집어도 수분이 맞지 않으면 썩질 않습니다, 이게. 퇴비는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죠. 건드리면 냄새 나죠. 그래서 이 퇴비 속에는 질소 인산가리가 돈분이 14, 21, 11, 계분이 18, 31, 16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분에다가 우리가 또 비료를 같이 내버리니까 토양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파 무릎병 방제. 임자도 제일 문제가 이거라며요. 대파. 이게 이제 무릎병인지 이렇게 나타나면 연작지에서 과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무릎병 토양에 좋은 비료만 써도 이거 안 나타납니다. 훨씬 덜하죠, 안 나타나는 게 연작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계속 재배해서 토양에 병이 잘려있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토양개량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약재에다가 우리 6.2FFB 하나로 또 이렇게만 갖춰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제 파주 신생역병 이것도 마찬가지죠. 늦가을에 봄에 많이 생겨버리고 저온다습에서 많이 생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이거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미생유기물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미생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산소가 고갈돼버립니다. 토양이 환원 상태로 가버리고요. 철하고 망간이 용해돼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요. 식물의 칼립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칼슘 아니라 뭘 주더라도 이게 안 돼버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산도는 또 낮아지죠. 비료 주면 아질산가스 나오죠. 인산은 고정되죠.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면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받습니다. 뿌리가 부패되죠. 그리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이 발생되고요. 요 뿌리가 부패되면서 우리 임자도에 가장 문제되는 무릎병. 이건 세균성 병 아닙니까? 즙액이 흘러나오면 침투되어서 들어가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
이제 미스케비의 문제, 병해충은 이제 물음병, 고자리파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뭡니까? 해충도 불러일으키고 미스케비로 인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만 잤어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난다. 이제 제 제품을 추천한다면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켜갖고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비료입니다. 이게. 그 이제 균형 있게 양분을 공급했는데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질소를 고정시켜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 토양, 이 비료를 우리 사장님들 농사지시는데 50평에 하나씩만 더 넣으시게 되면은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미꾸도 안 들어간 토양. 또 이제 사질토 아주 미세 이런 토양에 들어가 버리면 토양이 부슬부슬해지고 달립이 조성돼서 뿌리의 산소 공급이 잘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생육이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상승되고요. 또 이제 완충력 증대를 시켜주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용성으로 바꿔주는데 특히 모래 사질토 같은 데는 비료 수분 용탈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뭄 억제도 효과가 좋고요. 뿌리 발달도 잘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쓰고 계시는 기존 재배에 50평에 하나 더 넣으면은 500원 더 추가되는 겁니다. 500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식물과 곰팡이, 식물과 미생물은 공정거래를 4, 5천만 년 동안 아름다운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 곰팡이는 토양 속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과 식물에, 콩은 비료 안 줘도 잘 되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 질소가 78%랍니다. 대기 중에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에서 곰팡이가 나오면 이 균사를 퍼칩니다.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균사는 식물 뿌리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곰팡이는 그 대가로 생존에 필수적인 질소와 인을 갖다가 식물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제공해 주는데 좋은 유기물이 들어가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영국 연구진이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을 제공하는 곰팡이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토양에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종자 처리되는 엑스칼리버골드, 또 좋은 퇴비, 좋은 비료, 요즘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파, 양파, 근권 미생물 양분의 흡수 이동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이게 30g짜리입니다. 이게. 30g짜리인데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은 수확기 때까지 갑니다. 이게. 이게 볕씨에다가 사용하면 이게 40kg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버무려서 이제 양파, 대파에다가 파종을 해주게 되면 대파는 10리터에다가 파종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뿌리에 정착해서 일단 뿌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그 미생물, 분비물,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작물은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이게 한번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래서 토양 내 비료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토양에서 이 생물도 식물도 우리 몸에 피돌듯이 돌다가 약한 부위에 가서 생겨버리면은 뿌리 끝을 건드려 보면 토양 내에 있는 역병균이 치밀고 또 세균이 집이 흘러나오면은 물음병의 원인도 되고 이 지재부에서 병이 발생되면 입꽃병, 곰팡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만 해줘도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토양은 이제 양파 뿌리, 대파 뿌리를 바꿔가는 살아가는 터전이죠. 우리가 이제 토양이 이제 환원 상태로 간다 그러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말르면 흠끝도 안 들어간 토양들. 이렇게 돼버리면 공기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띠알 조직을 이루어지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띠알 조직을 이루어지게 되면 토양의 부피량이 증가되고요. 토양의 수분, 양분 고정으로 비료도 오랫동안 가고요. 특히 토양 속에는 우리가 산소 공급이 한 15%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땅 살리기라든가 볕집이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써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장사장님 볕집 넣으신다며 공룡알?
공룡알을 눈에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공룡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탄질비가 87입니다. 그래서 볕집이 늦게 분해돼. 대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먹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럼 빨리 분해시키려고 그러면은 공룡알 갖다가 넣게 되면은 천평에 요소 한 포 내지 한 포반은 넣어야 빨리 분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볕집 넣으시는 분들이 볕집 넣고 갈고 양파나 대파 심어 놓으면 초기에 비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토양 내에 있는 질소가 볕집에다가 분해시키냐고 다 붙어갖고 초기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장님 꼭 요소를 같이 넣으셔갖고 밭갈이, 농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퇴비가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곰팡이지 않습니까? 이게 균사. 실처럼 나간다 해서 이게 균사예요, 이게.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흐미꾼단 들어간 토양. 우리 최영복 사장님, 장사장님 제 땅 살리기 이제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거 놓고 며칠 있다가 보면은 질퍽거리는 땅도 가서 트랙터로 갈고 노타리 쳐도 흙 안 달라붙습니다. 그동안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공국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균사는 이 식물에다가 질소하고 미량요소하고 인을 갖다가 분해해서 흡수해주고 저 식물은 뿌리에서 탄수화물을 먹고 이 균은 자꾸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상리공생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익을.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토양 속에서 우리 미생물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객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토양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객토한다고 어떻게 해요? 이제 금심 몇 번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 식물은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는 저장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안 처리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옥수수대가 굵죠. 잔뿌리가 많죠. 그러면 도복이 될까요? 가뭄에? 가뭄 들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은 짧고 오래갖고 우리 사장님도 다 같이 농사 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찍어서 넘어가도 이해하시려면 믿고요. 이 토양에서 칼슘이 부족해버린다. 꽃이 끄트머리 탔버렸잖아요, 이거. 이건 칼슘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칼슘 100날 갖다 줘도 못 잡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칼슘 팔잖아요. 체내 이동이 안 돼요. 근본적인 건 더 근본적인 건 토양에 수분을 맞춰놔야 되는데 수분이 맞지 않으면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칼슘도 중요하지만은 토양의 수분이 더 먼저다. 그래서 이런 가뭄방지제가 있습니다, 또. 요거를 갖다 100평에 하나씩 주면 싸레기 같은 잎재가 500벨로 불어나갖고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으면 고체돼주고 또 원형상태로 들어갔다 비 오면 또 커지고 이 엑스칼리버를 아까 처리하면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도 덜 탈 거 아닙니까? 그럼 칼슘결핍도 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케미설입니다.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일 때는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고요. 이런 기능이 요게 토양 속에 들어가면 한 4, 5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1년에 자연 분해되니까 내년에는 100평에 1kg면 내년에 한 2kg 정도, 아니 0.5kg 정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토양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작장에 화학농약 및 비료 과다 사용, 미숙퇴비, 제일 중요한 건 미숙퇴비죠, 이게. 염류 집적, 미숙퇴비 때문에 염류가 생겨버리죠. 유기물의 불균형, 산성, pH가 안 맞죠.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불량, 토양 유실에 따른 2차 수질 오염이 여기에 제일 문제가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석 퇴비, 잘 발효된 퇴비만 써주셨다. 그러면 토양 미생물에 의한 복원이 돼갖고 미생물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땅을 갖다 읽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미숙 퇴비란 정도에는 차이는 있어 악취가 발생되죠. 미숙 퇴비는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에서 토양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켜버립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미숙퇴비 자체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음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음병의 원인. 그러니까 미숙퇴비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이니까 우리가 뭐가 생겨요? 코자리팔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의 물음병이 이래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닿으면은
이 세균의 지배기 흘러나오면 세균이 침투해갖고 이렇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양파에도 마찬가지죠. 양파 금년에 겨울에 또날 춥고 그러니까 많이 동해 냉해 피해갖고 조생 양파들 많이 이거 나타났죠. 세균 피해입니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6.25백 하나로 또 같이 섞어주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 2주 전, 3주 전이죠. 고흥 양파입니다. 이게 동해 피해 받아갖고 이렇게 되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뻐개 보면 다 이렇게 뻘겋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추를 심고 나면 이제 비단병 이것들이 또 많이 생겨버리죠. 연작에 의해서 이거 많이 생기는데 여기도 이제 균핵병의 일종인데 이거 약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균제 약하고 이렇게 해서 엑스칼리버 골드를 모종에다가 침지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신생역병 이것도 이제 다 과습에 의해서 미습세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저습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균핵이 생겨갖고 곰팡이병 토양에서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런 것들 미습세비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뒤어죽어요, 뒤어죽어, 작물들이.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병원균을 갖다 사멸시켜버리고요. 이게 잘 되고요. 보습력이 좋죠. 그래서 가뭄이 훨씬 덜 타는 겁니다. 그래서 CNB가 20대 1이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근데 볏짚은 아까 87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를 더 넣어야 잘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볏짚만 넣는다고 해갖고서 토양계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고추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튼튼해야 되죠. 연면적이 확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 주간거리도 넓어야 되고 이 연면적 확보에 대해서 이게 분지가 잘 나와야 됩니다. 다사태려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겨순 나오는 거는 한 번에 훑지 마시고 요 겨순속도 제거했다가 나중에 이 고추가 열고 나면 이렇게 딱. 그리고 이 고추 첫 번째 마디는 요즘에 고추들은 다 크기 때문에 안 따주는 게더 좋습니다. 키가 작은 고추는 따주고 키큰 고추들은 따주지 않는 게 절간을 짧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무안인데 요기는 이제 종자 처리를 엑스칼리버 처리를 해서 심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처리 안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녹임병, 곰팡이 이런 게 없죠. 이게 5월 18일, 5월 3일이잖아요. 이 엿밭은 이렇게 미습세비 들어가고 양분 고갈되고. 그래서 이 양파 마늘에 요새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비분이 떨어지면서 이제 녹임병도 생기고 입금마름병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파나 마늘은 한 8개월 농사 아닙니까? 지난해 9월달에 파종해갖고 6월달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를 3월 말 안에 끊지 않습니까? 3월 말 안에 끊고 나서 4월달, 5월달 주면은 2차 생장되니까 분구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추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효성 비료, 아까 탄화본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주게 되면은 비효가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양 미생물 활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병인 이 사상균, 나쁜 균을 줄여주고 좋은 균, 방성균과 같은 유익균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이 토양병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탄질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0대 1이었을 때 제일 좋은데 근리병이나 청고병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대파에 물음병이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퇴비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요. 의사 역할도 하고 토양의 떼먹기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공급해주고 질소 화합물이 식물에 흡수할 수 있는 아모니아태나 질산태로 바꿔주는 것도 토양의 미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중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에게 공급해주는 각종 무기태,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시켜서 식물을 흡수하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뿌리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래서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성장이 촉진되는 겁니다. 깨 그러니까 때알 조직과 토양을 만들어 수분과 공기 통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타삭할 수가 없고 병에 약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무안에 고구마밭 연작장애 때문에 흙을 갖다가 땅을 밀어내고 땅 속에서 흙을 파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될까요? 이 개토에는 이 문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흙을 바꿔버리면 잘 돼요. 근데 이 농사가 한 해 두 해는 고생을 합니다. 흙 따로 거름 따로 놓습니다, 이게. 아무리 거름을 많이 넣어도. 배사 구조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밭 한번 보세요. 연작으로 흙을 파는 자리가 pH가 맞지 않아서 활착이 안 되고 있죠. 물 1탄에 가장 좋은 거는 중탄산 칼륨 2kg를 섞어서 주게 되면은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 밭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여기는 흙을 갖다 밀어놓는 자리는 잘 되고 흙을 깎아놓는 자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고구마 밭에 연작장애 난다고 이것들 많이들 하죠. 인삼밭에. 나중에 이런 현상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만평짜리 밭인데 반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돼갖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처방을 해달라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행자 갔다 백날 줘도 안 됩니다. 고름 따로 흙 따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집에 요게 열흘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들 객토해갖고 잘 안 돼버리면은 pH 산도 교정을 작물 생육 중에 한다고 그러면은 중탄산 칼륨을 갖다가 1톤에 2kg 갖다 놓으면 가장 빠릅니다. 이게 딱 10일 된 겁니다. 어제 또 다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위가 이제 다시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객토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하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입니다. 근꽃미생물이고요. 양질의 퇴비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근꽃미생물을 이용한 종자,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버무려서 파종을 하게 되면 또 침지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에 관제해주게 되면 토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병균 세포복을 녹이고 병균 생장을 억제시켜갖고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실 때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그 적정 범위가 우리가 6에서 7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주시는데 유기물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산이 많으면은 질소, 가리, 마그네슘, 흡수가 없어져갖고 결핍 증상이 나는 겁니다. pH가 낮으면은 철, 이게 과잉이 생겨갖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 나와서 작물에 생육 지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pH를 맞추지 않으면은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면은 7가지 공짜로 해주니까 pH 교정고사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pH가 낮을 때, 아까 같이 산도가 낮을 때, 그때는 가장 빠른 건 중탄산 칼륨입니다. 물 1톤에 2kg. 그렇지 않으면은 새토양하고 엑스칼리버를 혼용 관제해주면은 불용성 인산도 해결을 해주면서 가용성을 바꿔주고요. pH 20을 높여주는 요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H가 높으면은 이제 비료만 주면 아모니아 가스 발생이 되고요. pH가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스 피해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아시고 농사를 지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요. 좋은 퇴비, 땅 살리기 유기질 같은 거는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에서 완충력 증대를 해주고요.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소속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이쪽에 대파에 무름병 때문에 추비를 안 주고 일찍 심잖아요. 그리고 장마 끝나고 나서 열대 현상 끝나고 나서 비료 질러가며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서부터 양분을 계속 공급해주면은 좋은 미생물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 임자도에 가장 문제되는 무름병은 해결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임자도에 또 우리 장 사장님하고 최용복 사장님이 용기를 내서 또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금년에 쓰고 계시니까 한번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가 이렇게 이제 무안에 이쪽에 있는데 이게 창고에 들어갈 때는 500원, 버릴 때는 800원, 300원 버텨서 버리죠. 이게 이제 부패거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 창고에서 이 부패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장님들이 이 농사 일으켜져 갖고 농협에다가 납품해 버리면은 우리는 만 원짜리가 20%가 적게 되면 12,000원 받는 거고 농협은 만 원에 사서 8,000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패가가 일어나지 않게끔 농사 지시려고 그러면은 퇴비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된다. 제가 4월 8일 날 제주도입니다. 제가 여기 신기 3호 조생종 양파거든요. 제주도에 양파 농사를 20년, 30년 져서도 25kg 이상 생산을 못 했대요. 근데 올해 40kg, 45kg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에 땅 살리기하고 제 4종 세트 쓴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농사가 잘 되고요. 이게 조생종인데도 500g, 600g, 650g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양파 농사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대파가 됐든 캘 때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뿌리가 좋아야 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파, 대파는 이 당도가 좋아야 저장력에서 오랫동안 갑니다. 양파 당도 얼마 나올까요? 양파 12브릭스, 14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마늘은 35에서 40브릭스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매운맛 때문에 당도가 높아도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 한 번 처리로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가는 거, 살균제하고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고, 이 꽃병, 시들병, 균핵병, 발화, 밝은 촉진까지 시켜주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입니다. 요게 이제 제 엑스칼리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병원성 곰팡이, 녹임병, 잇꽃병, 뿌리썩은병, 제곰팡이, 이게 다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거고요. 이 병원성 세균은 작물 조직에 침입해서 무림병, 시들음병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일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 조직에 무림병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뿌리에 공생해갖고 옥신을 분비해서 밝은 발화촉진을 시켜갖고 성장기 내내 가고요. 특히 추위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균을 선택적을 작용해서 균의 효소를 분배해갖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작물은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종자에다가 처리할 때는 더물에서 파종하거나 침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균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장기 내내 갑니다. 아까 옥수수 뿌리 보여드렸죠?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옥수수가 말라 죽어도 이건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의 기능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파라든가 양파를 심을 때 퇴비를 300평에 한 차례 낸다 그러면은 저희 땅 살리기를 같이 쓴다 그러면 400평 내지 500평에 다 내시고 이걸 50평에 하나씩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퇴비까지 4개월, 6개월 가는 거예요. 발효시켜줘 갖고. 그래서 그렇게 기능이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한 연작 피해는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생기죠. 50평에 하나 쓰게 되면 500원 일로 토양도 살리고 객도도 해주고 오랫동안 지속 효과가 있는 거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해주고 위에 연면살포는 하나로 뚝하고 FA100하고 등록된 약재에다가 섞어주게 되면 특히 녹임병, 곰팡이 또 세균성 무림병 이런 쪽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뚝은 이제 농약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거고요. FA100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갖고 균형 있게 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질소가 많아갖고 막 늘어지고 그랬는데다 이거 쳐주면은요, 3일만 돼도 가보면 녹록색 되는 게 연록색이 그냥 변해버립니다. 대파, 마늘, 양파. 쓰러짐이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고요. 벼에다가 쓰게 되면 도복 경감 효과도 좋고요. 종자는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파 종자, 이거 열봉에다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파종하시면 됩니다. 대파 농사 성공하려면 좋은 품종 선택과 땅을 살려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만추 동임자를 임자 지역에 이제 몇 농가한테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대파 농가들의 희망상은 연백부가 굵고 길며 초장은 짧은 거, 도복에 강하고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품종, 특히 무름병에 강하고 습에 강한 품종, 추대가 늦게 나오는 품종, 이 품종이 화성 만추 동임자인데 우리 장사장님
김택관 사장님, 최용복 사장님이 올해 심으셨습니다. 연백부가 기존 품종보다 3cm 내지 5cm가 길고요. 초장은 5cm 내지 10cm가 짧습니다. 더보기 아주 강합니다. 비바람에 꺾임 현상이 훨씬 덜 일어나고요. 기존의 장열계 품종보다 추대가 7일 정도 늦은 품종이고요. 극 만취대 품종입니다. 특히 물음병에 강하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사장님들은 제 4종 세트 농법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장님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2월 21년 3월 15일 날 화성 만추 동임자 최용복 사장님이 요거 분 거고요. 요 염농가가 처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최 사장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우리 이 품종이 달라서 이 색깔이 짙은 게 아니라 색깔이 틀립니다. 이게 토양 내 비료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장 사장님 어때요? 장 사장님 하신 거? 똑같아요? 틀려요? 옆집하고? 틀리죠? 옆색이 이게 비료 흡수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파가 됐든 대파가 됐든 간에 모종을 키우시면은 이제 15일 내지 20일 정도 돼버리면은 상토의 양분이 고갈돼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물 500리터에 요거 하나, FA100 하나, 요소 한 100g 정도를 같이 물에 녹여서 줘야 이 모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양파모가 55일 만에 셀 육매하시는 분들이 뿌리 형성 안 되는 게 양분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분 고갈 때문에. 그래서 모종에다가 종자에다가 처리하시고 중간에다가 55일 양파멸을 하든 대파멸을 하시는 분들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 FA100 하나, 요소 100g 정도를 녹여서 관주를 해주셔야 뿌리 형성이 잘 돼요. 이 양분이 이제 좀 있으면 상토의 양분은 25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양분 고갈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위에다가 물로 줘도 되고요. 이게 양파묘죠. 여기도 이제 제 아리랑 품종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종을 집화를 해놓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클러로 모종 키우시는 분들이 뭐냐면 중복살포되고 두둑이 깊은데 이렇게 돼갖고 저게 노랗게 돼갖고 과습에 의해서 양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양파모 키울 때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건 기계모입니다. 55일 만에 물 500리터에 요소 엑스칼리버 두 봉, 요소 3kg 해갖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줘갖고 나가니까 뿌리가 아주 좋죠. 이 기계모 하시는 분들은 뿌리 형성이 안 돼버리면 못하잖아요. 요게 55일 만에 이 뿌리가 여기 15개에서 20개 정도 돼야 되고 1m 위에서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말아야 기계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모종을 이렇게 침지 처리해도 됩니다. 엑스칼리버 한 봉에 물 200리터 타갖고 고추 모종도 넣었다 빼시면 돼요. 이러면 그냥 고추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나가서 뿌리 활착도 아주 잘 되고요. 제 육묘장입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주시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주군인데 제 땅 살리기를 기빌로 50평에 하나 놓고 모종을 갖다가 처리하고 심은 거, 이쪽에는 처리 안 한 겁니다. 다시 이게 이제 3,000평짜리라 커갖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처리한 거, 왼쪽에는 안 한 거. 20일 만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모든 작물은 심어놓고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이 됐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냐? 여기는 이제 안자입니다. 흑색 멀칭을 했건 그린 멀칭을 했건 백색 멀칭을 했건 똑같습니다. 제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뿌리 내림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양파, 마늘은 이제 월동 전에 녹임병약이, 녹임병이 1차 녹이는 토양에서 잠복해갖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월동 전에 꼭 두 번은 이 녹임병약을 줘야 됩니다. 아까 조르백 바운틴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돼요. 이거 흑색 멀칭 하신 거나 백색 멀칭 한 거나 똑같습니다. 잘하는 게. 이분은 이제 부안뿐인데 네 줄로 심죠. 이 두둑이 87cm, 이 골도 87입니다. 이렇게 드물어갖고 무슨 수량 나오느냐고 그러죠? 이 집에 52kg 캡니다. 52kg. 양파가 그냥 늘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식, 적정 시비, 적정 거리. 이걸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숫자만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균일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배수 관리를 잘못된데, 여기 송화가루 날렸지 않습니까? 물 고였다가 나가니까 가습해버리니까 이끝마름병 생기고 녹음병 생겨버리고. 이 배수 관리를 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집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 4종 세트 중에서 이제 여기 하나로 뚝 FFX 쓴 밭이고 안쓴 밭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합천입니다, 고령.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병의 모습인데 녹임병, 흑반병, 흑색서금병, 요거에 마늘, 대파 다 똑같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동전에 양파는 녹임병약을 꼭두 번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월동 후에 2월 말서부터 10일 간격으로 10번은 생육 기간에 10번은 양파, 마늘, 연면살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굴파리 피해, 고자리 피해, 총체벌레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제일 아까 문제되는 게 양파 요새 녹임병 한참 발생되고 있죠. 1차 피해가 이제 월동전에 났다가 요새 이제 2차 피해로 가죠. 2차 피해로 가니까 요새 조금 있으면 곰팡이 났다고 그러는데 녹인에 의해서 이제 균사가 퍼지면서 이제 곰팡이 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좋은 뭡니까? 조르백 바운틴에다가 제 하나라 뚝 FFX 섞어주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녹임병 이런 이때 많이 발생되고요. 이 4월달에 또 4월 20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양파 마늘에 총체벌레약 잘 주셔야 됩니다. 요새 이제 총체벌레 생기기 시작합니다. 총체 생겼다 그러면 총체는 한 번에 400마리 내지 500마리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약을 1차, 2차, 3차, 5일 간격으로 주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요. 이 총체벌레는 번식은 토양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십시오는 얘기고요. 이 하나로 뚝은 살균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보조제다. 그래서 500리터에 하나 섞어주게 되면 녹임병이라든가 곰팡이, 세균성 이런 쪽에 아주 효과 좋습니다. 이렇게 된 밭들, 이게 녹임병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밭들 4월 1일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밭들은 아까 그 녹임병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 뚝 FFX 이렇게 섞어주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이런 것들, 대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고요. 이 입마름병이 요새 또 대파, 마늘 쪽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색서금병도 많이 발생되고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총체벌레입니다. 요새 이제 방제 시기입니다. 요새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효과적이죠. 이제 소비자 입장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균일도라든가 모양이 잘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생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만생종, 중만생종은 이제 아리랑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고구용일로 아주 저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품종은 이제 아스개입니다. 그래서 터보 계통보다 아스개가 30, 50 내지 한 100g 정도 더 큽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 있는 이 신기삼호. 이게 전라도 이제 무안, 현경 이쪽에 청계 쪽에 조생종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해 보니까 이제 4월 20일서부터 25일경에 이쪽에 수확을 했고요. 제주도는 이미 수확이 끝났고요. 또 저쪽에 금산 쪽에도 요새 한참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대파 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 녹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분에 의해서 많이 생겨버리고요. 이 대파 채피곰팡이 이런 거 무름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파하고 이모작을 양파를 심으시는 분들 계셔요? 안 계세요? 양파 사고 대파 농사 지시고 양파 심어도 충분합니다. 여기 대파를 5월 중만생종 양파를 심게 되면 5월 만에 안에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생종도 늦어도 6월 10일이면 다 수확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파 정식해 갖고서 수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대파를 10월 달 안에 수확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파 정식이 여기는 11월 15일까지 해도 괜찮아요. 조생종은 10월 말까지 해주시고요. 대파 파종은 9월 5일서부터 15일까지 파종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체 작물 찾는 것보다 이모작을 대파하고
양파 심으시면 훨씬 더 소득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대파 농사 해내시고 양파 40kg 이상만 생산하시면 키로당 500원만 받아도 2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비 8,500원 들어가. 만 원 들어가도 만 원 남으면 훌륭하잖아요. 우리가 또 해봤던 농사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파를 지금 3월, 4월 달에, 5월 달에 정식하시는 분도 있고 6월 달에 정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확은 어차피 외금 월동 기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파를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해갖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갖고 대파 가격이 문제 비싸요? 추석 안에 수확하시면 대파 가격 괜찮지 않습니까? 10월 달까지만 수확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파 가격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양파 재배해갖고 내년에 또 5월 말에 수확하면 이모작이 훌륭할 것 같은데 우리 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한다. 올해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돈 봅니다. 우리 장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많은데 예. 바쁘니 실패가 없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근데 가능하죠? 네. 근데 돈 벌으면 하셔야지 뭐. 근데 이제 제가 와서 보는 견지에서는 이 임자도의 대파 농사가 7, 8월 달 장마가 겪고 열대야 현상이 날 때 이제 물음병 때문에 심어놓고 추비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방치잖아요. 찬바람 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비분이 딸려버리니까 아까 어떻게 돼? 뿌리 발달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비가 오고 과습해버리니까 뿌리 끝이 녹아갖고 세균성 병이 더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려가면서 줄고 줘가면서 추석 전서부터 수확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월동 기간에 지난해 같이 대파 가격 좋은 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저도 94년도에 대파를 7,000병 심어갖고 1억 500만 원을 받고 포전 매매도 해봤어요. 저도 대파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대파가 이게 3년 내지 10년 주기별로 오지 매년 장마다 꼴뜨기는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모작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꼭 월동 기간에 대파를 팔 게 아니라 9월달, 10월달에 수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이 땅 살리기 이런 걸 놓고 한번 재배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자 농사도 지시면은 평당 20kg 생산해야 됩니다. 15kg 이상. 근데 감자도 6월, 여기는 감자 농사를 만약에 지신다고 그러면은 5월 말 안에 수확을 하셔야 돼요. 이게 6월 20일 가면 감자는 20kg에 그냥 만 원입니다. 6월 10일에 나오면 2만 원이에요. 근데 5월 말에, 5월 20일에 나오면은 3만 원, 4만 원 갚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도 가격이 좋으면은 크기도 전에 뽑아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양파 가격이 좋으니까 제주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3만 5천 원, 15kg에 3만 5천 원, 3만 원 갚아버리니까 막 뽑아내니까 평당 뭐 10kg, 15kg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 8일 날 갔을 때 제 양파 캐시는 분이 45kg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갔을 때 4월 8일 날 2만 원 받은 분보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중국입니다. 장산현인데 여기가 마늘밭이 1억 2천만 평이에요. 이 마늘밭 끝이 안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 마늘 이 간격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넓죠? 네 주씩 딱딱 심었죠? 우리는 몇 주씩 심어요? 13주씩 심지 않습니까? 상품이 틀려요, 상품이. 여기 가면 딱딱 6종 마늘 나옵니다, 6종 마늘.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가 미국, 호주, 캐나다 다 가. 그리고 파치는 우리나라로 와. 다진 마늘로 해서 물 섞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 마늘이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윤기가. 반짝반짝. 우리나라에 이런 마늘 안 오더라고요.
마늘 종자도 침지에서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200리터에다가 30분 넣었다 빼서 심으시면 되고요. 생강도 이렇게 넣었다 빼서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엑스칼리버 균이 아까도 말했지만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수확할 때까지.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중국 가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제 거 처리해서 심은 거, 안 한 거. 그대로 옆색이 틀리잖아요. 지금 대파며 똑같지 않습니까? 작물에 관계없이 처리하면 표시가 이렇게 난다. 여기는 합천입니다. 이건 스페인산 마늘이거든요. 잎은 올해 마늘 기가 막히게 났습니다. 지난해도 잘하셨지만 올해는 더 잘하셨어요. 요게 이제 제 거를 옆면 살포만 한 겁니다. 종자 처리하고 엑스칼리버 하나로 또 무처리. 흘려버리죠. 제이 4종 세트를 치면은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평당 1,000원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마늘은 무조건 1kg 이상 더 나와요. 양파도 5kg에서 10kg까지 수확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늘 1kg만 더 나와버리면은 마늘 5,000원 나오면은 1,000원 투자해서 4,000원 남으면은 우리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심을 때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갖고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거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이게 3월 26일 날 이 마늘밭에 제주도 남도 마늘인데 이 농가가 제 4종 세트를 써서 해놨는데 오고 가는 사람마다 종자가 뭐냐고 종자 바꿔달란다고 계속 와서 전화오고 귀찮게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팻말을 아주 붙여놓고 왔어요. 이게 종자가 틀리는 게 아니라 제 4종 세트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마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제주도의 지난해입니다. 폭우로 물바다 속에서 마늘이 5시간 있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마늘이, 요게 이제 이렇게 처리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겁니다. 총체벌레 피해입니다, 요게. 마늘 캘 때 되는 줄 알았는데, 마늘 수확할 때 되면은 이렇게 된 게 총체벌레예요. 이게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요게 다 총체벌레입니다, 이게. 그래서 흡집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나타내니까 다 된 농사 헛되이 하지 마시고, 아까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마늘 캐갖고 제가 당도 검사를 해봤습니다. 40.2브릭스 나오잖아요. 40.2브릭스. 마늘 당도가 이렇게 높아. 이런 마늘은 저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도 그렇고 저장력이 좋다. 이건 슈퍼 700마늘입니다. 이 양파 11.6브릭스 나오고요. 14.2브릭스도 나옵니다. 이게. 토양에 따라서. 이게 제 아리랑 품종 심은 거 제가 체크해봤는데 이렇게 나온 이런 품종들은 내년 4월 달까지 놔둬도 마늘 저장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고추농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좌우하는 거고요. 고추는 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그리고 두둑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분이 많이 갖고 있어야 오랫동안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 밭입니다. 내 인생 내 팔자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고추들 역병이 많이 나죠. 요새 이제 역병 4병계 품종이 있으니까 되고요. 이 집에 보셔요. 두둑하고 고랑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는 이제 고추는 자라지 않고 고추만 열리는 겁니다. 이 고추는 육묘 기간 동안 이 씨는 작은 데다가 육묘가 오랫동안 돼갖고 심어놔서 몸살은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춘모를 심을 때 이게 60일, 70일만 해도 육면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00일씩 키워갖고 고추가 꽃이 피고 이런 꽃을 갖다 심으면은 고추 포트에서 이 뿌리가 원심불리기 모양 돌아갔고요. 심어놔도 심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고추를 따주고 나서 물을 질러주고 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고추가 됐는데 고추를 심으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모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심으면 심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식한 고추모는 나가갖고 3, 4일은 시들었는데 뿌리만 박았다면 이파리가 손바닥만아. 이거는 심어놓고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고추모를 심을 때는 이거를 반쯤 털어서 심던가 이걸 뻐개요. 그러면 이 반발력이 생겨갖고 나가서 활착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 된 꽃춘모들이 여기 하얗지 않습니까?
여기가 갈변이 돼버리면은 신둥이가 시집가는 거예요. 이거 100일, 120 지켜놓으면은. 이거를 반쯤 털어서 심어야 고추뿌리가 끊어져서 반발력이 생겨갖고 다시 고추가 활착이 돼요. 그래서 심어서 몸살은 하지만은 고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저걸 그냥 심어놓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몸살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종 심을 때도 엑스칼리버를 침지 처리해갖고 심으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넣었다만 빼면 됩니다. 넣었다만 빼면. 물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마늘, 양파 이렇게 했죠. 고추 이렇게 됐죠. 이건 이제 해남 쪽에 이제 텃날 고추들이죠. 엄청 많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것도 이제 미숙탭입니다. 이거. 고추 심어놓고서 다 이게 가스장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추는 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심으니까 심을 때 애들 보고 쭉 늘어놓으라면 비닐의 단자리가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예요. 뒤어서 죽는 겁니다. 뒤어서 죽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뿌리 갈변. 이것도 이제 미숙태비 때문에 가스 나와갖고 이렇게 된 것들이 문제가 되죠. 요건 이제 응애, 초기 응애 피해고요. 이 총체벌레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총체벌레약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총체 피해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해남에 만평을 심었는데 고추가 다 어린내 고추 모양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걸려가고 총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등록된 약재에다가 제 하나로 뚝하고 에페백을 줬더니 고추가 이렇게 쭉쭉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 액상물층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닐을 덮지 않고 이 액상물층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비닐을 쓰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액상물층을 쓰실 때는 이제 우리가 제초제, 고추 같은 거는 두둑을 만들어 놓고 발화전 제초제 쓰시고 논두렁에다가 쓸 때는 이거를 쓰게 되면은 논두렁 같은 데는 요거 발화전 제초제하고 나와서 죽이는 전멸 제초제하고 같이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논두렁 못 심기 전에 한번 제초제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제초제 뿌리게 되잖아요. 이걸로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발화전 액상멀칭제도 있고요. 여기 이제 마늘밭입니다. 2월, 작년에 9월 15일 날 심은 게 금년 3월 26일까지 마늘밭 액상멀칭 했는데 깨끗합니다. 이 액상멀칭하고 여기 스톰프를 같이 뿌린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비닐을 피복하고 걷는 번거로움이 없죠. 그리고 환경공해도 안 일어나고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벼. 이제 우리 못자리 할 때 되지 않습니까?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벼시 40kg를 버무리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발하기에다가 48시간 발하시킬 때 저거 엑스칼리버를 물에다가 같이 시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깨끗해져. 이게 이제 못자리 하고 나서 15일 정도 되면은 모판의 끄트머리 저기가 뒤집어 보면 저렇게 갈색이 나 있거든요. 이게 양분 고갈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고추 뭡니까 파시라든가 대파 먹일 때도 마찬가지 양분 고갈이 일어나거든요. 이 상토는 25일이면 양분 고갈이 나는 거예요. 벼씨를 여기다가 130 내지 150g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200g씩 넣으니까 양분 고갈이 나거든요. 이럴 때 물 500L에다가 엑스칼리버 2개, FF100 하나 요소 5kg를 녹여서 주시면은 옷자리 한 달이 돼도 깨끗합니다.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삿거름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얼려져 버리니까 이삿거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삿거름은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주면 되는 겁니다. 염해지에서 특히 강합니다. 이게 염피의 현대농장이거든요. 이쪽에는 엑스칼리버 종자에다가 처리했는데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우리 연작지에서 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염류장에 덜 받겠죠. 염하고 염류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염류에도 굉장히 강하다. 문고병이 훨씬 덜 나죠. 요거 에페백은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질소과다, 도복 경감젤로, 항공방제, 모든 농약과 혼용이 잘 됩니다. 요건 pH가 4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도 pH가 4니까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농약과 혼용이 잘 되고요. 도복에도 좋고요. 여기 서해안에 100년 된 소나무를 다 쓰러뜨렸는데 농약하고 에페백하고 주다가 모자란 데는 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게 충남방송의 유튜브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에도 이렇게 처리해는 이거 처리한 데는 시들지 않고 안한 데는
이렇게 시든, 까맣게 된다나 시든 겁니다, 이게. 고추, 이거 처리하게 되면 낮이나 밤이나 항상 서 있습니다, 이게. 이 총체, 아까 총체약 그거 주시면 되고요. 감자에다가도 이것만 하나하고 끝낼게요. 요 감자, 이것이란,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는데 여기서 이것이란 뭔가요? 퀴즈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드릴게요. 뿌리옥병이요? 감자에 무슨 뿌리옥병이 있어요? 여기 감자 알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못 맞히세요? 여기서 이것이란 뭐가 감자 수확을 좌우합니까? 종자, 우리 최사장님과 하나 드렸습니다. 이게 캘 때까지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생생하잖아요. 이거 처리하면 캘 때까지 이게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뎅이병이라든가 둘레소금병 이런 것도 훨씬 덜 나타나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자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이때서부터 에페백하고 하나라 또 등록된 약재하고 섞어서 주게 되면은 감자가 평당 15kg에서 20kg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포기에 이게 다섯 개는 저게 한 250g 나가거든요. 요게 감자는 평당 15개 심킵니다. 그러면 12kg씩 나오면 그냥 18kg 이상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너무 경과되고 시장하실 것 같아서 끝내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농TV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농TV 치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농사가 잘 됩니다.